오늘의 다도 시연은 남해를 지켜주신 선인께 감사의 뜻을 드리며 올리는 제연과 단오와 함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시작된 창포 달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동과 화동이 각각 향과 꽃을 들고 올라갑니다. 서동과 화동이 들고 들어가는 향과 꽃은 향기와 분위기를 갖추기 위한 준비입니다. 향기로 조의를 정갈하게 하고 꽃은 분위기를 아름답게 합니다. 서동 신하선 송지민 학생과 화동에는 허진수 한지민 학생이 시작을 엽니다. 임진성을 지킨 병사 설을산 통신병 봉수지기 노도 김만중 선생님 무민사 최영 장군 일학사 이순신 장군 금산의 태조 이성계 남해를 바다의 사해 용왕 팔만대장경 판각의 일연 스님네를 초대합니다. 남해 어르신께서 올라가십니다. 오늘의 남해를 있게 하신 선인들께 감사의 뜻으로 구수하고 따뜻한 차를 정성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하늘, 바다,
산, 땅, 어이 이런 생각을 하였는고. 옛부터 아름다운 이 땅에 큰 인물 나그라 했으니 하늘을 보아라 우리를 보고 있는 듯 하구나. 차 한 잔 마시고 나니 생각나는 글들이 5,000근이라 다 전할 수도 없구나. 몇백 년 지난 세월 속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후대 손손 빛내거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귀한 사람들, 이 섬을 지키는 사람들 모두 행복하여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남해를 길이 길이 빛내자구나. 차를 마시는 가운데 태조 이성계 임금께서 남해의 안녕을 위하여 귀한 글을 적으십니다. 보따리들을 위하여 제가 글을 한 번 썼습니다. 글 내용은 가전충호 세수인경 충성과 호두를 가문에 전하고 어질인 공경 중 어질고 공경한 것을 앞가정에 대대로 지켜주라는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도 마시고 글도 썼으니 이제 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춤 공연이었습니다. 목례 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둘이 달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를 드시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차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11년부터는 수린다를 기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하고자 창포 달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해에서 자주 가는 창포꽃을 머리에 꽂는 단호 달래를 시작하여 숙시를 남독하고 달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의 글로 남겨 차단합니다. 각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다향지구 신창철 지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가도의 대남의 다향지구 지부장 신창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둘의 발에 차를 한 잔씩 하시면서 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물섬 남해 다향지부 창포다래 및 호흡영영의 차 올리는 대역에 참석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몇자 적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다향지부가 다도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다향지부 회원들이 다로 명절을 맞이해서 창포다래를 시작한 지도 올해가 9번째입니다. 1회부터 8회까지는 창포다래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번에는 남해를 지키신 선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 팽능신 본가에서 실시했던 창포다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 회원들이 공부한 것을 우리 유해 문학관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나라 3대 명절인 단오는 예전에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풍습을 따라 이름을 창포다래라고 하고 단오의 풍습에 따라 1년 동안의 건강과 시원한 여름을 지내시는 음여의 나눔으로 부채를 나누어 갖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국의 창포다래를 직전 행사로 진행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다향지부에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부채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회원님들이 각 한 조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향지부 회원들이 좋은 부채를 하나씩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과거로의 추억에 잠기는 좋은 시간이 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수사님의 오천 근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협정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포 사례에 축하 말씀을 해주실 문수선원 효천스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창포 사례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저는 저 바닷가에서 어부처럼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효천 스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제9회 창포 사례제를 이렇게 성황리에 준비하신 이금숙 보살님과 그 회원 여러분, 남해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지체 현상이 심한 곳입니다. 좀 침체가 아닌 지체라고 했습니다. 좀 더딘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향기 있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발전을 가져오신 이금숙님과 그 회원 여러분들께 존경하는 마음과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데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기 보면은 호국영령차라고 했네요. 호국영령들께 올리는 찬가 봐요. 보니까 임진성 수군님, 또 설을산 봉화지기, 서포 김만중 선생님, 태조 이성계, 문민사 최영장군, 이수신 장군, 남해사 사해영왕, 활만 대장경 1역입니까? 1연입니까?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도 인연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시대에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으면서도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번 빠져서 제가 이렇게 나 다음에는 꼭 이분을 넣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남해 화전별곡을 쓰셨고 남해 예찬론을 가장 많이 쓰셨던 자암 김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자암 김구 선생님의 서당이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 있었어요. 충청남도 예산에 덕봉서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고향은 저 충청도지만 이 남해하고 인연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0회 때는 꼭 그 자암 김구 선생도 해주시면은 내가 대신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호국영령차라고 했거든요. 호국영령차.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돌솥에 차를 정성껏 다려서 영혼들 앞마다 놓아드리니 영혼이시여 이 차를 드시고 안락함을 얻으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저러한 영혼들에게, 또 남해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최고의 격전지 아닙니까? 많은 충의 장졸들이 싸우다가 전사한 곳입니다. 그러한 전사자들에게 정성껏 차를 한 잔씩 올리면은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정말 이 차향이 앞으로 많은 이런 행사 때 가셔서 정성껏 돌솥에 차를 달아서 대접하듯이 대접하면은 그 영혼들은 그 고단함을 쉴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대 명차 중에 철관음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말은 들었죠? 근데 그 살펴보니까 철자는 새 철자를 쓰고 있어요. 왜 또 차에 또 관음이라고 하는 불교에 말하는 부처님이 또 이렇게 들어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 또 부처님처럼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 다인들은 항상
차처럼 향기나는 다인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집에서는 향기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향기나는 삶을 사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애써주신 신차철 우리 여기 다향 지부장님 또 이금숙님께 큰 박수를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차 향기는 천리 만리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이런 차의 문화가 남의 문화를 창달하고 또 남해를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차 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시 또 이제 저 바닷가 절로 돌아가서 남해 다양 지부가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고 또 건강하시고 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말씀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효천 스님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부채의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부 다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몇 분만 그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부 순서는 끝났고요. 지금부터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축하 공연이 여러 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팀으로는 어린이 가야금 순서입니다. 박채란 선생님과 어린이 제자 신하선, 허진수, 송지민, 김다솔 어린이는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